Times. 네, 기타로 인간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을 알아본다고요? 네, 이눈 씨가 아까 저 기타리스트가 뭐 아. 버클이 조그맣고 아. 한 군데만 까고 뭐 이런 거. 아, 이 동작이 왜 이렇게 귀엽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스텀 샵을 할 때 그때마다 이거 프로파일링 시간. 그 프로파일링. 이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 이게 한번 일단 작품을 감상해 보시고요. 네, 그렇죠. 이게 아. 오버 해갖고 그렇죠. 썬버스트 이게, 오버. 네, 에이지드 슈어라인 골드 오버 3톤 썬버스트. 아, 오버 3톤 썬버스트. 그렇습니다. 3톤 썬버스트를 3톤 썬버스트에다가 쇼라인 골드를 칠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렇죠.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길래 이 짓을 이딴 짓을 한 다음에 또 그걸 이만큼이나 쥐파먹은 것도 네. 그래서 보면은 성질이 급해 이 사람. 성질이 급해. 네. 어떤 덜 말랐는데 막 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옷의 복색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아까 저 사람은 군발이야 군발이. 탄티야 탄티야. 탄띠 탄띠 저거는 이런 예. 느낌이고 이건 탄띠로 막 예. 이렇게 막 해야지 막 될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죠. 그러니까 군인이고 성질 급하고 장교야. 아 장교 비싼 거 샀으니까. 장교네 장교. 예. 아 이게 맞아요 장교. 일반 사병으로는 좀 힘들죠. 예. 쇼라인 골드를 한 걸로 보아. 응. 해군이야. 해병이나 해병. 해군. 어, 해군이나 그렇죠. 해병이야. 그렇습니다. 어, 잘 나오네. 그래갖고 이 삭은 거 봐. 바다. 거 봐. 이게 바다. 바다 이게 해풍이야 이게. 해풍이야 해풍. 해풍 랠리. 예. 이게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까지려면은 빠닥빠닥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군복이야. 예. 군복이고, 군복이고 저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살짝 됐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팔을 걷고 이렇게 얹고 치거나 이러면 여기만 이제 살에 부딪히는 부분 나오는데 예. 옷이 빠닥빠닥한 천이 여기까지 막 휩쓸어야 여기까지 이렇게 나뭇가지 다 되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는 군복이다. 예. 그래서 해병대나 해군 해군인, 장교 군복 승질급한 승질급한 군인인데 군인이 군복 입고 탄티 차고, 탄티 차고 이걸 들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까진 이유는 이 사람이 군인인데 좀 성질이 안 좋아 급하고 야 기타 좀 갖고 와봐 맨날 애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아야 확 던진 거야 진짜 사병이 당군병이 던진 거야 이 아, 그래. 개 같은 거 아. 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아 이렇게 됐다. 이거는 사병의 작품이다. 예, 사병의 작품이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해군 장교의 그 바닷가에서 연습 많이 했고 업무 시간에 군복 입고 업무 시간에 군 탄티 차고 그 야간 당직할 때 맨날 하고 사병을 개같이 부려먹고 그런. 그런 사람일 것 그런 같습니다. 좀 약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무서운 군인. 네. 이거 프로파일링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아니 첫 시간부터 이러면 알겠습니다. 자 네. 어쨌든 오늘은 재밌네 대충 이거. 네 이렇게 네. 뭐 이거는 그냥 네. 어디까지나 저희의 말도 안 되는 추측일 뿐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보시고 아 이거 그런 것 같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아이고, 프로파일링 좋겠죠. 도와주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링 자, 그래서... 프로파일링 상품 드릴까 한번? 상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그렇죠. 상품 그렇죠. 부축된 게 많아요. 상품 많아요. 네, 남은 거. 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프로파일링을 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좋네 프로파일링. 아 좋다 이거.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네. 어디에서 왔는가도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간 전달자의 과정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오는 걸 분석하고 가는 네. 걸 축하드리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도록 기가 하겠습니다. 막히다. 기가 막히네. 네. 할 것도 없는데 잘 됐다 이거. 자 오늘 6일 스트라토캐스터는 네. 지난번에 저희가 6일을 한번 미친 듯이 했었어요. 한 달 전에. 진짜 다 6일만 6일만 이렇게 해서 6일 특집이었었잖아요. 네. 그 6일에서 앞에 기본 페이드 3톤 썬버스트는 730만원이고 예. 멀치란 그러니까 3톤 썬버스트 멀치라고 깐 게 이제 780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 두 대 시리얼 넘버 CZ557093은 멀쳐도 블루스 백만송이 장미 예. 로즈우드 느낌이 확 난다고 예. 해서 그렇게 드렸었죠. 80.5 나왔고요. 그 다음에 CZ557180은 뭐 똑같이 80.5인데 선생님은 멀쳐도 블루스락 네. 저는 99만 송이 장미 이렇게 드렸었고 그 다음에가 이건 멀쳐도 군가야? 전선을 간다 이런 거 아니야?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오버가 비싸구나 네. 이게 선생님
이건 82점 더 높게 나왔고요. 블루스 오버 블루스락. 네. 저는 도매시장 백만송이 장미 이렇게 그렇죠. 드렸고 그다음에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 이거는 선생님이 블루스락 오버 블루스락. 네. 저는 백만송이 도소매 콜라보. 도매시장의 스케일, 소매의 디테일. 약간 이런 그렇지. 거. 아주 백만송이 장미랑 뭐 블루스락으로 밀었네요, 밀었네요. 그냥.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과 같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색상만 다른 거. 자, 그래서 1921 스타트 캐스트 헤비 렐릭 시리얼 넘버는 CZ558596 에이지드 슈어라인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해군 에디션. 네. 네이비 에디션. 이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해풍에 사온 것 같아요. 이거는 앞만 봐도 해풍이야, 이거는. 아주 막 들어가죠. 그렇죠. 네. 순식간에 사가려면 해풍밖에 없어요. 해풍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779만 6천원에 메이드 인 USA. 전장 비싸다. 98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뜰레는 77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의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 본넛 42mm,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로즈우드의 느낌이 물씬 나는 지판 구성이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 프렛 6105, 픽업은 핸드와운드 팻 60스 픽업의 가운데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세이버 블리드가 들어가 있고요. 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던 거랑 스펙 똑같고 색깔만 다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좋다. 그 리버스 폴라리티랑 리버스 와운드 이거 명작이야 이거 진짜 진짜 잘 맞다. 자. 이야, 이게 좋다. 잘하네요. 바닷가야. 이거 바닷가인데. 쏟아진다 이거. 우와 진짜 좋네요. 야 쏟아져요. 쏟아져 소리가. 야 듀얼리스트. 아, 좋습니다. 역시 와. 이 선생님이 또 밀떡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지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역시 이 해군 에디션 치시니까 또 바로 이렇게 그 밀떡의 기운이 또 야. 나오네요. 야. 그렇습니다. 이게 짬밥 먹고 싶다. 야. 아, 군대리아 가끔 땡길 때가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와예 최고다 최고 와 yeah. 진짜 좋네요 마샬 게인 안 되는 게 없네요 기타가 아 좋습니다 네. 메이킹을 2단 4단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좋다 최고네 이거 반주해 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까요? 좀 이게 석양이나 이런 거 같지는 않고요. 광안리 야경. 알겠습니다. 거기도 쇼긴 쇼니까. 네, 광안리 야경. 네. 막 광안대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 바닷가 감성, 군인 감성. 네. 잘 들어봤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그 6일 라인들에 비해서 사운드적으로 뭐가 뭐 확 다르다면 이런 거는 없고요. 네, 그냥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블루스 오버 블루스 락 뭐 네. 이런 거 지금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블루스 락이에요. 락킹한 게 어느 정도 되는 네, 진짜 딱 블루스 락의 네. 전형적인 멋진 팬더 사운드 그런 느낌이고요. 네, 저는 한 번 스트렛은 영원한 스트렛. 그렇죠. 군인 정신으로 군인 정신으로 한 번.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네.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2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1점, 81점. 평균 점수는 81.5. 네, 뭐 지난번에 썼던 에이지 드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가 82.5였고 그다음에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가 82. 거의 뭐 비슷한 네. 네, 양상으로 점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버 3톤 선버스트 계열은 전부 다 80, 뭐 1에서 2 사이. 네,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네, 그러니까 오늘 걸 포함해서 뭐 저희가 다음 시간 때도 계속 이제 저기 프로파일링 할 텐데 여러분들 밑에다가 재미있는 댓글로 멋진 프로파일링을 해주신 분께 꼭 뭐 오늘 게 아니더라도 이번에 그 렐릭 시리즈 통틀어 가지고 재미있는 댓글 하나 선정을 해서 락보드 네 락보드 하나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또 최근에 뭔가 이벤트 이런 게 별로 없었다 보니까 최 PD님이 신나가지고 저기서 선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거 줘 이거 줘 막 바로 내렸습니다. 네, 바로 갖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프로파일링에 멋진 재미있는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남아 있는 두 대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프로파일링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쇼어라인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해군 에디션 같이 네. 보셨고요. 다음은 또 어떤 에디션이 나타날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텔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오브 3톤 선버스트 6호텔레입니다. 6호텔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